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3년 46회 신체손해사정사에 합격한 홍준기라고 하고요. 지금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에서 4학년으로 재학하고 있고, 일단 저는 뭐 경영학과긴 하지만 보험에 관해서는 뭐 수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뭐 노베이스에서 이제 합격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사실 시험 치고 나서 되게 걱정도 많았고 그랬는데, 사실 인스티비에서 올라온 가답안으로, 교수님 가답안으로 이제 채점도 해보고 이렇게 또 많이 해봤는데, 제가 합격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두달 동안 굉장히 심적으로 뭔가 막 쫄아있던 것 같은데, 합격 당시에 이제 혼자서 이제 음식점에 있다가 합격한 거 보고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부터 군대에 나와서 어떤 거를 준비할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뭔가 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제가 아무래도 경영학과다 보니까, 주위 선배들이나 친구들은 전부 다 세무사나 이제 회계사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저도 역시 처음에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1학년 때 회계 원리라는 과목을 접했는데, 거기서 이게 회계 원리가 원론이잖아요. 근데 원론에서부터 이제 벽을 느껴버리니까 회계가 나오는 대부분의 전문직 과목에 대해서는 뭔가 좀 기피하게 되었고, 물론 재물손사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회계가 출제되지 않는 전문직 과목이 어떤 게 있나를 찾아보니까 최종적으로 법무사랑 손해사정사가 남았는데, 두 가지 직업의 하는 일, 그리고 연봉 수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손해사정사가 조금 더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손해사정사를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뭐 어떤 시험이든 준비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정보를 탐색을 하는 편인데, 인스티비가 일단 1차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윤종규 교수님께서 정평이 나 있으셨고, 사실 제가 작년에 2022년도, 그러니까 45회 때는 제가 맛보기로 시험을 준비하는 탓에 조금 저렴한 학원에 등록을 했었는데요.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 뭔가 저랑 좀잘안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전업으로 준비를 할 때, 아, 역시 1차도 이제 인스티비 덕분에 고득점으로 붙었으니까 인스티비로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또 인스티비에서 항상 수석이 나왔기 때문에 수석이 나오는 학원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수석이 목표였기 때문에 인스티비로 2차 때는 전업할 때쭉 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의학 이론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의학 이론은 이제 김윤아 교수님을 수강을 했고요. 작년에 일단 이제 2022년 그때 김윤아 교수님께서 모의고사를 출제하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적중률이 높은 선생님으로 이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김윤아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과생들, 신체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문과생들일 텐데, 문과이기 때문에 약간 이과적인 의학이론에 대해서 조금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김윤아 교수님께서는 그림과 이해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김윤아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조금 더 뭔가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윤아 교수님께서 5회차를 문제를 내셨는데, 그럼 50문제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번에 11문제가 나왔으니까 그중에서 저는 9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은 당연히 충분하게 모의고사를 학습했으면 그거를 이제 실전에서도 이제 충분히 풀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적중률이 가장 높은 김윤아 교수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책임근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티비의 김광준 교수님과 김태윤 교수님을 모두 수강했는데, 일단은 뭐 김광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의력이 시원시원하시고 사투리가 좀 친근하셔서 좀 배우기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일단 기본서 교재에 굉장히 많은 기출 문제 그리고 변형 문제들이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충분히 학습하셔도 뭐 시험장 가서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광준 교수님의 답안 스타일, 그게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법률상 배상 책임, 그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보험금 산정.
이틀 자체가 굉장히 좀 깔끔하고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 틀만 잘 써먹어도 답안을 구성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김태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술 위주로 공부를 했고, 작년도랑 올해 약술 70제를 나눠주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만 충분히 공부해도 시험에 나오는 모든 약술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시중에 다른 뭐 약술집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태윤 교수님 약술 그리고 김광준 교수님 계산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일단 김광준 교수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한데 김광준 교수님 모의고사를 전부 다 체화할 정도면 시험장에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힘들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김태윤 교수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김광준 교수님과 다르게 약간 약술이 비중이 높은데 올해만 봐도 약술이 비중이 조금 높았던 걸로 봐서 김광준 교수님을 수강하면서 일단 계산 문제를 마스터하고 김태윤 교수님을 수강하면서 이제 약술을 마스터하면은 책임 근저에서 충분히 이제 고득점을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산보험은 이제 윤종길 교수님을 선택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윤금욱 교수님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왜냐면 이번에 윤종률 교수님이 처음 강의를 하시기도 했고 조금 뭐 걱정하시는 분도 많았겠지만 일단 좀 저는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일단 교재가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월등히 얇습니다. 얇다는 거는 뭔가 양이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양이 적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180페이지, 170페이지 가량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충분히 달달 외우셔도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약관 그리고 장애 지급률 그리고 이제 실손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세 개만 다 챙겨도 70점 이상은 무난히 맞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도 윤종길 교수님 것만 수강을 해서 70점을 넘겼기 때문에 교재가 얇다고 해서 뭔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얇은 교재를 계속 몇십 회독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은 이제 박세원 교수님을 수강을 하였는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기본서를 넘어서 약술집까지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박세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술집은 따로 안 주시고 기본서만 주시긴 하는데 기본서 안에 모든 약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윤종길 교수님을 칭찬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서 안에 약술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뭐 약술집을 구매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목차가 약술 대비 목차로 이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으로만 암기해도 모든 약술이 다 커버가 됩니다. 이번 자동차 보험은 보통 이제 약술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세영 교수님 150페이지짜리만 이제 계속 외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약술 위주에서. 또한 이제 선행 테마 때 이제 문구를 이제 50개를 주시는데 교수님이 그 50개 문구만 다 외워도 사례 문제에서 모든 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문구 50개만 가지고 모든 게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박세원 교수님 답안 작성 틀 역시 굉장히 좋은데 답안 작성 틀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자동차 보험에 넘어서 재산보험까지 적용시켜서 박세원 교수님 답안 스타일을 이제 재산보험까지 접목을 시켜서 둘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들의 특징 특징하면 일단 김윤아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답안이 아니라 이제 Q&A를 이제 할때 굉장히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주셔서 뭐 답안 아니 Q&A를 할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엔서를 받을 때 그리고 이제 김광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밌으십니다 사람이 좀 재밌으셔서 중간중간에 뭔가 다른 얘기 해주실 때도 뭔가 집중도 더잘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유쾌하신 것 같고 이제 윤종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두 문자 따기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뭐 1차 때도 뭐 고통 유발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차 때 재산보험까지 두 문자 따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외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잘 외우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박세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박세훈 교수님도 김광준 교수님처럼 좀 재밌습니다. 재밌고 뭔가 사실 우리 손해사정사가 자보가 양이 좀 많은데 거기서 뭔가 안 봐도 될 부분을 조금 잘 짚어주셔서 공부량도 줄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장점이자 특징인 것 같습니다. 먼저 1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2월부터 이제 작년 4월까지 총두달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병행으로 한두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과외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 뭐 온전히 1차에만 투자를 했던 건 아니고요. 한 6시간 정도 하루에 6시간 정도 두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 좀 고득점으로 1차도 수월히 넘겼던 것 같습니다. 뭐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 계약법 그리고 손사 이론 그다음에 업법 순으로 공부를 했고요. 업법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휘발성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한 2주, 3주 정도 몰아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보험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법은 조금 열심히 하셔서 고득점도 하시고 그다음에 재산보험에서도 이제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1차 과목별 공부 방법은 일단은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법, 손사 이론, 업법 순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계약법은 일단은 법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다독과 기본서 안에 있는 이제 실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윤종기 교수님께서 이제 팔레트 강도 열어주시는데, 거기서 많은 판례들이 이제 기출 문제로 실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판례 특강은 꼭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손사 이론, 그다음 손사 이론인데 참 손사 이론은 좀 말이 많죠. 손사 이론은 약간 2차 때 자동차 보험처럼 과락을 면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큰 시간을 굳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제학적이나 뭐 재무 이쪽 내용도 조금 저는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업법에서도 좀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 손사 이론에서 면과락을 했으니까 이제 김광중 교수님께서 이제 업법 180제를 주시는데 그것만 다 풀어도 일단 모든 문제는 커버가 되고요. 업법은 일단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시기에 조금 회독을 좀 빨리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계약법과 업법을 통해서 고득점을 하고 손사 이론은 한 50점 정도만 맞아서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때뭐 필살기라고 하면은 일단은 계약법을 조금 충실히 했던 것 같고요. 계약법에서 저는 뭐 90점을 맞았었는데, 그 90점을 맞을 수 있었던 계기는 아무래도 뭐 윤종규 교수님께서 뭐잘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일단 판례 특강이 저는 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대부분의 판례가 출제되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나올지 알고 있으면은 계약법을 풀때좀 수월하지 않나 싶고, 뭐 손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 손사 이론보다 이제 업법에서 이제 다 외워가가지고 이제 김광중 교수님의 180제를 좀 체화를 하셔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학 이론은 일단은 저는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사실 김윤아 교수님께서 요약집을 나중에 판매를 하시는데 저는 요약집은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서가 그만큼 탄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약집 과 저는 기본서를 통으로 외우는 스타일이라 사실 뭔가 레이아웃이 달라지면은 뭔가 좀 다르게 색다르게 느껴져서 저는 기본서를 그냥 통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기본서를 외울 때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책에 실려 있는 교재나 김윤아 교수님께서 뭐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자료들을 추후에 이제 배포를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과 충분히 같이 연계해서 보다 보면은 일단 베이스는 쌓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사실 문제 풀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윤아 교수님 모의고사를 필두로 해서 물론 메인은 김윤아 교수님 모의고사가 되겠지만은 뭐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를 풀 기회도 생기면은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책임근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관별로 이제 보상하는 손해랑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은 면부책을 가리는 게 우리가 1순위이기 때문에 면부책을 가리기 위해서는 약관에 어떤 게 보상이 되고 어떤 게 보상이 안 되는지 정도는 다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김광중 교수님께서 출중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김광중 교수님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학습을 하면은 계산 문제는 충분히 마스터가 되고 역시 앞에서 말했듯이 뭐 약술 같은 경우에도 물론 김광중 교수님이 잘 찝어주시긴 하지만 기본서랑 김태윤 교수님께서 주시는 약술 같은 걸다 같이 대비하면은 충분히 이제 합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3보험과 자동차 보험 역시 기본서 위주로 학습을 했고요.
재산보험은 표준약관, 실손,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거기는 이제 기본서만 다 암기하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기타 부분까지 학습을 굳이 해야 되나 저는 싶어요.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충분히 채워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무리가 없고요. 자동차 보험 역시 기본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박세영 교수님 기본서가 워낙 깔끔하기도 하고 약술집을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그 나온 목차대로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면 되니까 따로 뭐 머리 쓸 필요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기본서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현출하면은 약술 같은 건뭐 문제가 안 되고요. 물론 뭐 사례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거 역시 뭐 선행 테마나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많은 사례를 다뤄주시기 때문에 사례 문제도 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결국 뭐 막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저는 사실 공부법이 조금 특이한데 저는 필사 공부법을 좀 썼어요. 사실 무식한데 옛날에 뭐 과거 종별 선사 때는 뭐 사과 박스 하나를 채워야 합격한다는 말이 있었다는데 뭐 그것 때문에 한건 아니고요. 저는 워낙 외우는 거를 어떻게 외워야지? 근데 입으로만 외우니까 눈으로만 외우니까 잘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체화를 해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재산보험과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냥 다 외웠어요. 다 쓰면서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A4 용지만 거의 한 몇천 장이 될 텐데 굳이 뭐 이런 방법까지는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배우다 보면 아실 텐데 의학 이론에서 이제 손목 검초염도 왔었고 뭐좀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저는 합격이 조금 간절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인스티비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자료 2차 시험 공부하면서 그거는 일단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에서 말했듯이 김윤아 교수님 모의고사가 제일 도움이 됐고요.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득점 과목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김윤아 교수님 모의고사에서 대부분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50문제만 달달 외워서 가면은 한 60점 이상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태윤 교수님 약술 70제 거기서 모든 약술이 대부분 출제됐기 때문에 김태윤 교수님의 약술집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삼보험이랑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워낙 뭐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기본서가 얇고 깔끔하다 그런 점에서 기본서를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2차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처음에 겪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학교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주위 친구들이 대부분 회계사에 준비를 하고 있고 회계사를 뭐 합격한 친구들도 있는데 열풍 타라고 이제 서로 이제 순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우리끼리 이제 열풍 타를 만들어서 한번 순 공부 시간 대결을 해보자 해갖고 친구들과 이제 함께 순 공부 시간 체크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뭔가 슬럼프도 잊혀지고 내 옆에 친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처져서 되겠느냐 라는 마인드를 이제 탑재하시고 공부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슬럼프가 왔을 때는 역시 조금 쉬어야겠죠. 손사 시험이 이제 뭐 한두 달에 끝나는 시험도 아니고 1년에서 뭐 길면은 뭐 2, 3년까지도 가는 시험인데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뭐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뭐 효율도 안 나오고 뭐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나가서 뭐 리프레시도 좀 하시고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의외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약술 준비를 살짝 늦게 해도 된다라는 조금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카페든 커뮤니티든 근데 저는 뭐그 말을 당연히 믿지 않았고 약술을 처음부터 바로 가져갔고요. 약술을 늦게 준비하면은 후반부에 가서 계산 문제에 대한 폼이 떨어지기가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술 문제를 초반부터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우리 답안이 B4인데 인스티비에서 이제 그것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구매를 하셔서 현강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답안지에다 작성을 하는 연습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실전과 가장 비슷하게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도 구매하셔서 이제 답안도 작성해 보시고 그러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시험장에서의 팁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순사 시험이 거의 뭐 수능처럼 굉장히 긴 시간을 보는 시험인데 당연히 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 힘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먹을 거를 점심시간에 조금 잘 먹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빵을 먹는다든지 뭐 중간에 안 먹는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후반부에 가서 처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포카리스트 웨스트랑 이제 초콜릿들을 많이 챙겨가서 쉬는 시간마다 꾸준히 먹었던 것 같고요. 시험장이 조금 우리가 여름에 보는데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분의 옷뭐 이런 것도 챙겨 가시면 좋고 아마 우리가 좀 장마철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뭔가 대비를 하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회차 수험생들에게 이제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약술집을 사지 마세요. 일단 다른 학원 약술집을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인스티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로 기본서 안에 약술이 다 있는데 굳이 약술집을 다시 사서 뭐 다시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브노트도 저는 뭐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굳이 기본서에 다 있는데 굳이 옮기면서까지 이제 시간을 허비해야 되나 싶고요. 일단 또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손사가 장기 레이스, 장기 레이스이기보다 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론 힘이 들수 있고 슬럼프도 찾아올 수 있지만은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 다들 합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슬럼프가 와도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슬럼프가 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나가서 조금 휴식을 취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저에게 손해사정사 시험은 앞으로 취업문을 열어줄 마스터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뭐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목표를 심어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인스티비를 통해 준비하면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내년에 우리 47회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님들께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